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캠프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네. 네. 재산 분할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7대 3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현재 소득 원래 제가 지금 육아휴직이 아닐 때 그리고 처음에 뭐 결혼할 때도 아마 그 비율이 그 정도 됐어. 아니 그럼 얘기해야 되네. 소득 수준도 7대 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 그치, 7대 3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뭔가 그렇게 재산을 본인이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거라는 조금 믿음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어서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보고 네네네네 4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근데 보면은 재산 그 가져갈 때 항상 반반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재산 그 분할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는 이렇게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자 들고 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그게 우리 집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해서 받게 되면 저희 집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그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경락받는다. 그럼 남편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럼 남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우리 아내분의 기여도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현금으로 받아요? 그럼 집은 남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남편 명이니까 맨날 차도 자기 거고 집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럼 다 자기 거예요?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다녔으니까 항상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 프리랜서라서 무슨 명의할 때마다 너는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다 남편 명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편이 잘못이다 이러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러면 재산이 어떤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가 파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증금은 잘 모르겠어. 그 계약할 때 남편이 해가지고 지금 전셋집 결혼하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혼할 때 돈을 얼마씩 어떻게 부담했는지는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남편이 얼마, 내가 얼마. 결혼식도 하려면 결혼식장 돈도 내야 되고 스드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간 돈. 그거 신용카드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하고 갚는 건 그럼 남편이 갚은 거예요? 아니요, 그 같이 돈을 모아서 갚았는데. 그니까. 그래서 같이 모아서 했잖아요. 같이 모은 돈. 같이 모은 돈? 응.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예금 적금.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내가 어플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그거 봐요, 지금? 네. 이것도 찍어요? 개인 정보인데. 어서 봐요. 이게 노출될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400만 원 있어요, 지금. 다 합해서 400만 원 있어요? 네. 아이고, 400만 원 있고. 남편 재산 또 다른 거, 뭐 보험, 예금, 주식, 뭐 자동차 이런 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알고 계세요? 주식도 남편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천만 원은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천만 원 넘게? 네, 자기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내분,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응?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어. 그러면 남편 재산이 어디에 뭐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돈을 관리해서 내가 향후에 애들하고 먹고 살겠죠. 이렇게 붕 떠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있고 이제 30대가 넘은 성년이잖아요. 그렇죠? 혼날만 하죠. 새겨 들었어요. 고쳐야 할 것은. 네. 알려주신 거잖아요, 변호사님이.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준, 김아린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는 이혼 사별 중에 선택하려면 사별이거든요. 이혼하는 과정도 사실은 너무 무섭고 하기 겪어보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변한대요, 자기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아린님. 네? 네, 백승준님. 예. 네, 이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재산분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산분할이요? 네. 전 사실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으면 재산분할은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네, 남편 쪽부터 먼저 말 좀 얘기해 네, 주세요. 네. 네. 결혼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 경제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남편이 7 정도의 기여, 그다음에 아내분이 한 3 정도의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분할을 하면 기본적인 7대 3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개를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고개를 계속 끄덕여 주고 계시네요. 하린 의견 어떠세요? 네, 이해해서 끄덕인 거예요. 오, 7대 3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이해했다고요. 어? 네, 그럼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요? 저희 변호사님 얘기 들어봐야 해요. 네. 왜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지? 아니에요. 자, 변호사님이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사실은 아내분이 자, 지금 네. 제가 그러면 재산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증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제가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 재산이 네. 집 전세 보증금 1억, 자동차, 주식이 5천. 아, 주식 5천? 적금이 남편 퇴직금 아직 안 받았지만 예상. 해가지고 지금 총 하면 한 2억 정도. 가 됩니다. 2억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7대 3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으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일단 저희도 결혼할 때 좀 4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3천. 생활 중에 3천. 아, 3천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4천이에요. 어? 3천만 원. 3천, 3천. 아니 뭐 저기. 네, 네, 네.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00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결혼 시작하면서 아내 측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녀 둘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가게 보탬이 되려고 계속 레슨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분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은 꾸준히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물론 남편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 양육을 아내분이 전담할 텐데 네. 그런 부양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네. 5대5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아내분이 이혼한 이후에 새로의 자녀들하고 생활을 그 기반을 잡고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애들 키워야 하는데 막상 제가 버는 거랑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양육권도 저희가 가지고 오겠다는 이제 주장까지 한번
결혼 생활 2021년에 결혼하셨고요. 만 한 3년 좀 넘으신 건가요? 그렇죠? 결혼 기간이 일단 짧죠, 상당히. 근데 뭐 재산 형성의 기여 이런 얘기는 사실 7대 3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양육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양육. 근데 저희 남편도 지금 양육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육을. 그래서 뭐 그 양육적인 요소를 재산 분할에 갑자기 넣어가지고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게 갑자기 7대 3이 5대 5로 되기는 어렵고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자체는 7대 3에 저희가 양보를 더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7대 3 정도에서. 네. 네, 두 분은 아내분이 네. 전혀 여기 들어온 일에 가장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 저는 5대 5라고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기여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 뺏기는 게 아니고 제 약인데요. 양육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양육권을 얘기하시는 건 가정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때 부딪혀야 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심각한 얘기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는 어떻게...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반응만 해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같이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찾아볼 거예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닥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평생 유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다. 인간은 자고로 배우면서 동물이다.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분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구르르고 나왔어요 여기를? 구르르고 나왔어요 여기를? 제가 양육권 가지고 해요. 제가 양육권 가지고 해요. 제가 양육권 가지고 해요. 오래 참았는데 네. 자 이거 여기 계속 오지 못한다고 하시고 바꾸려고 온 건데 그래 네 저한테 기대가 있으시죠? 예, 예. 그래 그리고 좀 돈 벌고 있잖아요. 날려주세요. 좋다. 지금 괜찮아요. 울지 자 우리 비눈도 엄청 밝으시네. 네? 그거 밝으셔. 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육권을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면 근데 계속 너무 딱딱하게만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아, 제가요? 아 이거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활동 따라하고 계시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7대 3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아 제가? 아 여기는 하림 씨,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남편을 변호하러 나온 거니까 에? 그런 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 변호하러 나온 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얘기를 한... 네, 고려해볼게요. 어? 고려해볼게요. 고려해보세요. 네, 이거는 이게 정말 재판 시작되면 이게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엄청난 감정의 그러니까 손상, 네, 그리고 피해를 입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피해봐도 되는데 애들, 네. 애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뭐라고? 너무 단호하게 너무 단호했대요 제가. 아니 우리 애들 못 보게 하시려고.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자. 그만.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님은 우리 남편을 변호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럼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올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양육권이 이제 분쟁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키운다고 하시면 네. 그럼 법원은 한 사람만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죠. 법원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하림 씨, 지금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시면 그거 치료 받을게요. 뭘 치료를 받아? 그 변호사분이 막 아, 양육권 여기서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엄청. 근데 그 변호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막 유능하신 그런 분이니까 조금 다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뺏길까 봐서 조금 무서워서 갑자기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아내 측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용을 붙여서 저도 이게 용을 붙이라니? 그 남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끝에 그 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이요? 드래곤 네, 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기로는 네. 용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남편한테 바라는 거. 남편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싸울 때 뭐 야, 뭐 이렇게 조금 말하지 않고 네. 원래 평상시대로 여보라고 말하면서 네. 야, 진짜 짜증나잖아. 용 이렇게 하기. 응? 말 끝에 용 이거 붙이기. 아. 그래, 용. 네, 네. 이렇게 해요. 알겠어, 용 할 때 용. 네. 네. 아. 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니, 인스타 봤어요. 인? 진짜예요. 아, 너 왜 그랬어? 하면 왜 그랬어? 용 이렇게. 그때는 조금 그 저 상대 변호사님한테 좀 죄송했어요. 너무 아 이거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사실 그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쓰고 계시네요. 그런 네. 거 있잖아. 네. 야, 너 언제까지 준비했어? 용 이렇게 하면 다들 웃잖아요. 그러면은 싸움 방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에 용? 그걸 웃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러면은 싸움이 방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내분께서 좀.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용자를 할 테니까 네. 반대로 그게 필요한 순간에 알려줘라. 용이라고 외쳐주면. 어, 용. 아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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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화가 날 때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아 이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내랑 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또 무슨 채인가요 이번에? 아닙니다. 웃긴 거 아닌데? 이야기를 세게 할 것 같다. 그런 순간에는 약간 그 샤워를 한번 하고 오면 샤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이게 이것도 아내분이 어떤 회사에서 본 건데 막 갑자기 사람이 확 열이 났을 때 샤워를 하면 된대요?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한다운 시키면 판사님하고 변호사님 모시고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인스타에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거 하면 좋대더라. 네. 이거는 사실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시도해 볼 순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아 주세요. 네? 그래서 아내의 그 속뜻을 헤아려 보자면 아내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받아들이고요. 취지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아까 용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날 때 화 삭히는 방법 이런 거. 근데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아내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말하지 마. 최악이에요. 말하지 마. 네. 또는 그다음에 조용히 해.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집에 반려견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네, 진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는다.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뒤에. 애칭이 없어요? 애칭 없어요. 그냥 여보라고만 하는데. 애칭을 만들어야지.
자, 이것도 저기 우리 조정장까지 본인이 잘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애칭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말이 안 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를 좀 갖고 왔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 조용히나 이제 뭐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대신에. 아, 네. 나, 여보, 나 지금 뭐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따 얘기하자. 겸댕아. 뭐 약간 좋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뭐라고 했어요? 겸댕이요. 근데 겸댕이. 그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겸둥이를 줄이네. 아, 겸댕이. 이따 이야기하자로 네. 말하지 마 대신에. 네. 그렇게 노력을 이제 좀 하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따 이야기하자, 말하지 마. 이따 얘기하자. 겸댕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 봐야죠. 아,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지. 다른 후보, 네. 후보 애칭 후보 다른 거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쁜이라든지 뭐 아니면 예쁜이. 공주라든지. 네. 공주 좋다. 귀엽군데. 아, 귀여워.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밖에서도 부를 거야? 겸댕이라고? 네. 그럼 겸댕이라고 할게. 그래요. 아, 공주로 할게 그냥. 겸댕이 공주? 너무 긴가? 공주도 밖에서 하기가 조금... 큰일 났다. 겸댕이 공주. 뭘로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때 좀 하겠습니다. 와, 남편분 진짜 대단하시다. 맞춰가지고. 네네. 와. 아내 표정을 봤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할 때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게 서운하다. 그게 특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 우리 아내는 뽁 하면 운다가 아니라 남편한테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막 자기를 닥달하고. 닥달하고. 이럴 때만 그게 섭섭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울어. 우리한테 하나도 안 섭섭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네. 우리한테 안 온다니까 우리가 좀 섭섭하다. 아니 저 혹시 우리 박민철 변호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 해주세요. 네. 저한테. 뭐. 너무 멋지세요. 갑자기? 아니 본인의 위치에서 좋아하세요? 잘 하시는 거잖아요. 야, 나 칭찬. 야, 들었다가 왔다를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잘했구나 저는. 너무 양육권 얘기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두 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부보다 부부랑 정말 다른 부부셨습니다. 뭐 약속도 훨씬 더 잘 지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거 열심히 잘 지키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하시길 저희 네 명 모두 다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시고 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애칭 잘 부르시고. 네. 네. 굉장히 해맑으신 분이고. 나이 30 넘은 사람 울려보시기 처음이죠. 남의 와이프 울려보는 거는 난 진짜 처음이네, 남의 와이프.